자, 이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교지 않습니까? 유대교와 예수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미혹되는 이유가 예수를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교에서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정작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 그리고 화이트보드 준비 안 되셨네요. 예, 정작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 그리고 성령이 누군지 모른다. 하나님이 누군지는 더더욱이 모른다. 그래서 이단에 미혹되는 가장 원인은 첫째는 신론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연구하는 학문을 조직신학적으로 그것을 신론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온통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와 제자의 제자, 이것을 속사도라고 하는데 제자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연구를 해서 그것을 교리로 정립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기독론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독론에서 나타나는 이단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자, 이제 어렵죠? 이제 좀 어렵습니다. 제가 좀 있으면 이제 쉽게 넘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신론과 기독론이 끝나고 나면 오늘 어디까지 갈 거냐면 성령론까지는 이제 신론의 범위에서 포함돼서 성령까지는 가고요. 그리고 구원론까지 일부 오늘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는 교회론, 부활론, 재림론 이렇게 해서 넘어갈 겁니다. 자, 여기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주제예요. 자, 1부터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1. 예수는 누구인가? 2. 예수는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예수는 여호와인가? 인자인가? 3. 우주마물은 하나님이 만드셨나? 예수님이 만드셨나? 4. 예수님이 성육신하기 이전에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5. 새 생명은 무엇인가? 6. 영생은 무엇인가? 7. 성령은 천사인가? 8.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가? 언제 어떻게 구원 받았는가? 행위와 행함의 차이. 10. 우리는 죄인인가? 의인인가? 11. 천국은 무엇인가?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다룰 주제입니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룰 주제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항부터 갈게요. 자, 1항에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질문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는 누군가요? 예. 자, 그거를 우리는 객관적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분의 실제, 이것을 우리는 객관적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아도 그분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나의 고백과 상관없이 그분은 객관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맞죠? 자, 이것을 우리는 객관적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 객관적 그리스도가 주관적 그리스도로 나에게 신앙으로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고백이 되어지려면 첫째는 객관적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아야 고백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나온 겁니다. 두 번째, 예수는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에 가서 물어보면 엄청 고민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가요? 우리의 고백이 무엇이죠? 자, 여기서부터 헷갈리시죠? 자,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고백은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현상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자, 신천지가 이걸 이해를 못해서 신천지에 빠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어떻게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이것에 대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 이것에부터 역사의 시작은
4세기에 나타난 아리우스 이단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4세기에 교부인 오리게네스의 제자인 아리우스라는 큰 이단이 나타났습니다. 그 아리우스의 이단이 나타나서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4세기의 교부와 한바탕 교리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아리우스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뛰어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인 것이지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가지고 아타나시우스와 교리 논쟁을 벌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325년에 우리 최초의 공의회라고 하는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서 과연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가 피조물이신가를 놓고 한바탕 교리 논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교리가 정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교리가 정립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교리가 정립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아리우스가 그때 이단으로 정죄가 됐던 겁니다. 그 아리우스가 정죄된 그 이단이 무려 20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2020년 우리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모든 이단들의 시초가 됐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이제 지금부터 신천지 교리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할 때 신천지 교리는 신천지 교리라고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할 테니까 아멘하지 마십시오. 모든 이단들의 출발에서 교주를 신격화하는 이론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교리는 신천지뿐만 아니라 안상홍 증인회, 통일교, 모든 사이비형 이단에게는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자, 첫 사람이 아담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노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고요.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예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 있어서 가장 굵직굵직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자, 첫사람 아담.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 때 구원받은 노아. 그 다음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자, 모든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 그 다음에 가나안에 입성한 여호수아. 이렇게. 그리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자, 이게 바로 시대별 구원자론이라는 거예요. 시대별 구원자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자, 시대별로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해서 그 구원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신다라는 이론인 거예요. 맞죠? 여기까지 맞습니다. 자, 노아,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기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배도함으로 다른 사람 노아를 구원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자, 이런 방식으로 그 당시에 구원자를 계속해서 나타냅니다.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 시대의 구원의 역할을 감당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이들이 구원자의 몫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예수도 한 평범한 예수에게 있어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므로 인간 예수가 하나님의 영을 받음으로 하나님처럼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예수는 이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을 가셨기 때문에 이 시대에 이 역할을 할 한 택함받은 목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목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아브라함과 모세와 여호수아, 예수처럼 그 임한 목자를 찾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시대별 구원자군 모든 이단들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렇게 가르치면 평신도들이 가르치면 다 아멘 하신다니까요. 제가 지금 신천지 교리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대별 구원자입니다. 자, 이들은 성경의 시대를 세 시대로 구분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신약시대, 계시록시대 또는 섭리시대, 성약시대. 자, 구약시대의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신약시대의 구원의 주체는 예수님이시고 계시록시대의 구원의 주체는 자기의 택함받은 목자인 자기 교주가 되는 거예요. 시대를 이렇게 3분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고 이 예언을 누가 성취해요? 예수가 성취하고 또 예수가 승천하기 전에 예언을 한 것을 누가 성취합니까? 자기의 교주가 성취하는 예언 성취, 예언 성취. 성경을 요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이걸 성경을 하나하나 다 찾아드리고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정말 정말 재미있어요. 쏙 빠져듭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는 성경을 몇 시대로 구분하시는지는 아십니까? 우리는? 자, 우리는 비포 크라이스트와 아노 도미니로 구분하는 거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딱 비포와 AD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공통된 신앙 고백인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예수가 없는 사람들의 시간은 이렇게 흘러가요. 그런데 기독교인의 시간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BC와 AD로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는 시대 구분법인 거예요. 이게 옳은 성경 시대 구분법인데 이렇게 3시대를 놓고 3시대로 나눠야 자기 교주가 들어갈 자리가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시대별 구원자를 이렇게 가르쳐도 사실은 아멘 하는데 이거를 대놓고 처음부터 이렇게 가르치겠습니까? 이렇게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유발시키는 것이죠. 어떻게 관심을 유발시키냐면 창세기 보면 이해 안 가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죠? 첫째는 아담이 첫사람인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담이 첫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4장. 이제 그렇게 대답하시면, 네, 대답하시면 이제 낚이는 거예요. 딱 낚여서 뭐라고 이제 이단들이랑 얘기를 하는 거냐면, 4장 14절을 한번 가볼게요. 자, 창세기 4장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입니다. 그때 당시 아담과 하와가 있고요. 가인과 아벨이 있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남은 사람 몇 사람이죠? 아담, 하와, 가인. 그런데 4장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웠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 나를 만나는 자마다 죽인다는 것은 가인 빼면 아담과 하와예요. 그죠? 근데 자기 부모가 자기를 죽인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나를 만나는 자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밑에 보면 17절, 16절부터 가인이 여호와 앞에 떠나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아내는 누굽니까? 가인이 동침해서 에녹을 낳은 그 아내는 누구예요? 사람이 세 사람밖에 없는데? 그러면 하와랑 결혼해서 임신해서 애를 낳은 건가요? 자, 요렇게 지금 성경을, 자, 성경이 아담 이전에 사람이 없었다고 하면 이 성경 구절이 쉽게 이해 가지 않잖아요. 그죠? 이해 가나요? 저는 처음에 이 얘기 들으니까 그럴듯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뱀이 하와를 꼬셔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게 하고 뱀이 이제는 저주를 받아서 흙을 먹고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뱀이 깨구리를 먹고 살지 흙을 먹고 사나요? 성경이 이것이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라고 여러분들을 미혹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미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 성경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라고 전제를 깔고 마태복음 13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으로 넘어갈게요. 마태복음 13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22쪽.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은 기본적으로 비유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비유로 되어 있고 영적인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유를 풀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성경을 잘못 왜곡해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첫사람이다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한다라고 기독교인들을 비판하는 것이죠. 기독교인들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안상홍 증인에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십니까? 그렇게 예배 드리면 구원 못 받아요. 안식일을 거룩하라고 지키라고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왜 10계명 중에서 4계명만 여러분들 안 지키시죠?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성경 전체를 알고 있던 성경을 통째적으로 왜곡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성경을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아담은 첫사람이 맞습니다. 여기서 아까 제가 이제 그럼 이제 답을 드릴게요. 창세기 4장 14절에서 나를 만나는 자마다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고 했던 그 사람 그리고 아내라고 얘기한 사람은 성경에서는 가인과 아벨을 낳고 그 다음에 셋을 낳습니다. 근데 셋이 이름이 한국말로 이름이 셋인데 이게 셋째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름이 셋인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셋을 낳기 전에 성경에 그 나머지 구속사회와 관계 없는 사람들의 인명록을 다 올려놓지 않은 거라는 거죠.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가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께서 하신 일이 너무 많은데 그걸 다 적어놓으면 이 온 세상이라도 그것을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태어난 사람들을 다 적어놓으면 이게 성경이 되지 않고 이게 인명복 족보가 되겠죠. 족보가. 그러니까 구속사에 필요한 사람만 적어놨고 아 가인과 아벨과 셋을 낳을 때 그 사이에 자녀가 없었다, 무자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그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첫사람 아담이라고 사도바울이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담이 첫사람인 건 다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왜곡해서 보고자 하는 자들이 성경을 살짝 왜곡해보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죠. 왜 뱀이 흙을 먹고 살도록 저주를 하셨는데 뱀이 지금은 깨구리를 먹고 사나요? 자, 이것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 신천지의 얘기가 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신천지의 교리를 분석해본 결과는 20, 30%에 있어서는 기성교회보다 더 정확하게 성경을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뱀이 흙을 먹고 산다는 건 굉장히 그 안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뱀의 활동 영역을 제한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흙으로 만들어진 이곳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녀가 된 흙에 생기가 부어넣어진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마귀 사탄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영적인 의미를 담으신 거죠. 하나님이 영이 없는 자는 그 사람은 뭐인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흙인 거예요. 아무런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기까지만 사탄 너는 그 하나님의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의 그 사람의 흙만 먹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바로 복음인 거죠. 성경을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그 단계에서 이것을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아요. 이건 정통 기독교 복음에서 해석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듣다 보면 성경에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3시대론은 아까 가르쳐 드렸어요. 3시대론에서 가르쳐 준 것을 이제는 이제 하나하나 어떻게 이들이 성경을 미혹해서 가르치는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신천지에 가면 비유풀이를 가르쳐요. 비유풀이를 가르치는 이유는 뭐냐면 비유를 성경을 다 비유로 되어 있다라고 해야 그걸 풀어주는 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자기 교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비유를 제대로 풀어주겠어요? 잘못 풀어주겠어요? 잘못 풀어주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접근하는 과정은 기성 기독교에서도 가르쳐야 되는데 못 가르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것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7장에 가면 출애굽하는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열 가지 재앙을 베풉니다. 그 중에서 애굽의 요술사가 두 가지는 똑같이 따라하고요. 나일강에 피로 물드는 사건, 그 다음에 개구리가 나타나는 사건까지는 똑같이 따라해요. 그런데 티끌이 이가 되는 사건부터 되는 듯 하더니 못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반을 흉내를 내는데 신천지가 마치 그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두 가지 반을 정통 기독교보다 훨씬 잘 가리킨다는 거예요. 자, 모든 성경은 예언과 성취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신천지는 모든 것이 성경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다 성경으로 확인시켜줘요. 자, 제 모든 것은 말씀의 짝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씀의 짝에 관한
본문을 찾아줍니다. 자, 이사야 34장 16절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 구약 1007쪽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을 모으셨습니다. 자, 제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답니다. 말씀에도 다 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 본문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본문은 말씀에 짝이 있다는 성경의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말씀에 짝이 없냐? 그건 아닙니다. 신천지가 지금 이 성경 말씀으로 이것은 동물들, 그 바로 지금 34장의 이사야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모든 동물들이 짝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한 것인데 이걸 가지고 확대 해석을 한 것이죠. 그런데 말씀에 짝이 없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모든 게 다 틀린 건 아니고 이렇게 찾아주는 성구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이 짝이 있어요. 그럼 말씀의 짝을 찾아야 되잖아요. 자, 말씀의 짝을 몇 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이사야 피셨죠? 7장 14절로 가볼게요. 이사야 7장 14절.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셨어요. 그죠?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에서 성취가 됩니다. 마태복음, 야 지금 이사야 다시 올 거예요. 이사야는 손가락 껴놓으시고요. 자, 아, 손가락 안 끼셔도 되겠습니다. 한참 나오고 후에 나오네요. 예, 마태복음 1장 20절로 가보겠습니다. 1장 20절, 20절에서 23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동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시니 이르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고 하면서 지금 이사야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약에서 정확하게 성취돼서 말씀의 짝을 이루고 있지요.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미가서 5장 2절, 이것도 한번 찾아볼게요. 미가서 5장 2절. 미가서 5장 2절, 1294쪽.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에서 우리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다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가 마태복음 2장 5절에서 6절에서 성취가 됩니다. 마태복음 다시 가볼게요. 자, 마태복음 2장 5절에 보면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는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라고 해서 예수의 탄생에 베들레헴에서 탄생이 됐고 이것이 성취됐다라고 지금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언과 성취가 이루어졌어요. 이런 말씀들을 하나하나 찾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복음서 선지자나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가 이렇게 한두 구절은 맞는 구절을 찾아줘요.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로 이제 넘어가 볼 거예요. 자, 예레미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보겠습니다. 이것은 새 언약에 관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보셔야 되는 본문이고요. 1102쪽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맺으리라 시제 뭐죠? 미래.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지 아니하고 손을 잡고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호와의 말씀을 깨뜨려서 옛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세운다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20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자기 피를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새 언약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 언약을 예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새 언약을 구약에서 예언한 것을 누가 이룹니까? 예수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은 누가 이룬다고요? 지금 이 시대 목자가 이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대를 3분에서 나누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새 언약을 세우리라 얘기를 합니다. 새 언약을 예수께서 세우셨어요. 자, 그러면 새 언약을 세우시고 새 언약만 세우려고 가시지 않고 새 언약의 실체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씨를 뿌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씨는 뭐죠? 누가복음 8장 11절에 씨는 말씀이요. 말씀을 뿌려놓고 갔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뿌려놨는데 이 말씀을 언제 성취하는 거예요? 재림의 때. 그러니까 이걸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신천지가. 이렇게 시대를 3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지금 예레미야 폈잖아요. 31장 27절을 볼게요.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자,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어디다 뿌린대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이르리니 시제 뭐죠? 미래. 미래에 뿌린다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가. 그런데 이게 언제 성취됐냐는 거예요.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린답니다. 씨는 뭐라고 그랬죠?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 사람의 말씀을 뿌리고 짐승의 말씀을 뿌립니다. 짐승의 말씀은 짐승의 씨는 짐승의 말씀. 자, 사람은 인자요, 짐승은 마귀입니다. 사람의 씨가 뿌려졌어요. 사람의 씨가 뿌려진 곳에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구원에 이르고, 짐승의 씨가 뿌려진 그곳에 가서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라는 것이 신천지 교리예요. 이것이 언제 성취되느냐? 마태복음 13장에서 성취됐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에 그 씨 뿌리는 비유가 시작이 됩니다. 18절부터.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을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잠이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씨를 뿌렸다는 겁니다. 자, 구약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뿌린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무슨 씨를 뿌린다고 했어요? 두 가지 씨를. 하나는 사람의 씨, 또 하나는 짐승의 씨.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렸는데 이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가 언제 거두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 30절에 보면 29절 주인에게 이르되 28절부터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와서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먼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고 단에 묻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시리라.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뿌린 이 씨 중에서 알곡을 찾기 위해서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와서 추수꾼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이제는
지금 신천지는 기성교회와 자기들을 이원론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짐승의 씨가 선포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기성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목사님들의 온갖 추악한 인터넷에 뜨는 것을 다 까발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배도한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씨가 뿌려진 곳에서 알곡들을 골라서 신천지로 데려고 가는 것, 이것을 추수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을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삼신회론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의 그 엄청난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이, 이것은 우주적 죽음이잖아요. 우주적 죽음인데 예수님의 죽음이 불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불완전. 예수님이 구원의 사역의 99%를 이뤘다. 1%를 남겨놓고 1%는 우리가 추수해야 된다라고 하면 구원이 누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겁니까? 이 1%를 가진 이거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신천지는 삼시대론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흐트러 놓습니다. 자, 장황하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 맛배기를 좀 보여드렸는데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과정이 겪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미혹하는 과정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까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저기에 대한 이제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아리우스 이단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아리우스 이단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림으로 그때 평범한 인간 예수가 하나님처럼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인 것과 하나님처럼은 너무나 다른 겁니다. 시대별 구원자론이 너무너무 위험한 이유가 있어요. 시대별 구원자론처럼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지금 승천해서 가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면 내가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 누구나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아주 무지막지하고 엄청난 이론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본질이 이분이 원래 하나님이신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서 비로소 평범한 인간 예수가 하나님처럼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의 역할을 한 것인지, 이것이 바로 아리우스가 주장했던 그 이론인 거잖아요. 모든 이단들이 써먹고 있고 여호와 증인이 써먹고 있는 바로 그 근거 성구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골로새서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자, 요 성경 구절만 딱 떼고 봅니다. 신천지는 절대 칠판이 없으면 성경 강의 안 해요. 못 합니다. 성경을 그 밑에 절을 보면 안 되기 때문에 딱딱 판서만 하는 거예요. 앞뒤를 보면 문맥으로 의미가 드러나기 때문에 딱 성경을 보고 반드시 판서합니다. 여기 보면 마치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고 하니까 피조물 중에 제일 먼저 나신 이라는 아리우스 이단의 근거가 되는 성구로 보일 여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로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창조주라는 얘기잖아요. 만물을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평신도님들께서 이 연결하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쉽게 잘 이렇게 적응하지 못하시는 게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면 창조주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하나님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다른 질문은 뭐냐면 예수님이 창조주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대답을 머뭇머뭇거리면 예수님이 창조주가 아니라면 결국 예수님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간격은 나와 개미의 간격보다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간격인 겁니다. 피조물이 어떻게 감히 만든 창조주와 비할 수 있겠어요? 나와 개미의 간격도 너무너무 큰 간격이잖아요. 그런데 피조물과 창조물의 간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로 고백하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그분을 피조물로 고백하고 그것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인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태초의 말씀이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그가 없이는 하나도 지은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나는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지어졌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지었대지 않습니까? 또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신천지 가서 여러분들 얘기를 하면 얘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예수가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기도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신천지가 항상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가면 그 스테반 집사가 순교할 때 하나님 옆에 있는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그 옆에 본 사람은 뭐야? 이렇게 얘기를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단어도 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그런데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하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긴 한데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래도 비교적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편인 거예요. 뭐냐면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인데 이 삼위가 각각의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분 하나님의 하나 되심, 이것이 삼위일체라고 생각하시면 비교적 이해가 좀 쉽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하나님 그러면 성부 하나님밖에는 그 생각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는 더 사악한 게 뭐냐면 좀 안상홍 증인회의 그 장길자는 자기가 여자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안상홍 씨가 자기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그것은 교리적으로는 굉장히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만희 총회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하나님이 아니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사이비 냄새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전지전능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니까 그 자체로 사이비 냄새가 풍기니까 자기는 하나님이 아니래요. 재림 예수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는 그냥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예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리우스 이단에서 주장하는 그것과 똑같잖아요. 그죠? 4세기부터 나타난 이단을 도대체 한국교회, 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여태까지 뭐 하다가 4세기부터 나타난 이론에 대해서 여태까지 한 번도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 다 이단에 빠지는 거죠. 그런데 왜 구원자는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되냐면 자 호세아 13장 4절로 가볼게요. 호세아 13장 4절. 1267.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아니 정확하게 성경 본문으로 하나님 여호와예요.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대요. 자, 이 똑같은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요. 이사야 43장 11절로 가볼게요. 이사야 43장 11절 1020조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 외에는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1장 21절로 가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나?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일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더라. 뭐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 구약에서는 여호와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하는데 신약에서 예수가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가 구원자래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럼 예수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로, 아까 준비 찬송에 제가 준비 찬송을 틀어드렸어요. 그냥 틀어드린 거 아닙니다. 오늘 강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틀어드렸던 거예요. 우리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를 건지시는, 나를 지키시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주님은 나의 여호와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로 고백하는데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여호와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죠.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만 머릿속에 넣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의 사고방식은.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위격이 다르니까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위격이 다르니까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에 계시는 거고, 환상 가운데 성부 하나님 옆에 어린 양이 서 계실 수 있는 거죠. 다른 위격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세 분 하나님의 하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 저기서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머릿속에 뭘 떠올리니까 저 대답이 안 나오냐면, 성부 하나님을 떠올리니까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동일 본질이라는 신학적인 용어를 써서 대답하는 거예요. 동일 본질. 뭐냐면 호모우시오스라는 헬라어 단어 동일 본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일 본질이라 얘기하는 건 뭐냐면 100% 똑같다는 거예요. 100%. 100%가 똑같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강아지의 새끼는 강아지죠. 고양이 새끼는 고양이에요. 사람 새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인 거죠. 이해 가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일 수 없잖아요. 사람 새끼가 고양이일 수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의 동일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새끼가 사람이냐 고양이냐 얘기할 때 본질을 갖고 얘기하지,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본질을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본질. 그죠? 이 사람이 홍종갑이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사람이냐 아니냐를 물어볼 때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냐 할 때 하나님의 본질을 갖고 있는 것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메이크와 비게빙이라는 것의 차이점을 C.S. 루이스가 정확하게 썼는데요. 이따가 이제 요것을 이제 정확하게 설명을 해줄 거예요. 메이크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만들 때 만든 자와 만들어진 것은 동일 본질일 수 없어요. 항상 만든 자가 우월한 것이죠. 만들어진 것은 동일 본질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난 것은 나와 동일 본질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나한테 아빠라고 부른 이유는 뭐예요? 내가 나의 생명을 그대로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낳는다는 행위는 피조물인 인간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성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사람을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이 2세기의 교부인 이레네우스의 교리 중에서 가장 핵심 교리, 총괄갱신 이론 중에 가장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뭐냐면 피조물인 인간을 하나님처럼 만들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고백이 끝났어요. 예수는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제 분명히 이해 가셨죠? 자, 예수는 여호와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그런데 이 예수가 한 아이가 낳는데 이 아이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자기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시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겁니다. 그 여호와이신 여호와가 인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반드시 구원자가 되려면 딱 두 가지가 요건이 갖춰져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이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하니까 반드시 여호와여야 되는 거예요. 구원자의 조건 첫째. 두 번째, 사람이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창세기 2장 17절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대속죄물이 필요한 거잖아요. 대속죄물.
구약에서는 이 대속제물을 누구로 썼어요? 그냥 어린 양을 썼잖아요. 사람의 피가 되지 않는 것은 모형에 불과한 겁니다. 모형에 불과한 거예요. 모형으로서 제사드림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죄를 사함받는 연습을 한 것이죠. 근데 그것의 실체가 뭐예요?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어린 양이 돼서 온 인류의 죄악을 한꺼번에 없애버리신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과 사람이 동시적으로 있는 사람만이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이 두 가지 요건이 성취되는 거죠.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면 이게 이제 지금 파라나도 연결되는 건데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인류 역사가 아담부터 시작해서 지금 2000년 전에 예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여기 우리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미래 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태초부터.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태초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없었으면 하나님이 아니면 자기가 노아의 방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노아의 방주는 실제 방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잖아요.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우주적인 방주를 누가 지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할게요. 구원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제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개차반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닌대. 자, 저 사람 내가 누구한테 전도하러 갔는데 물어봐요. 저 사람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집사님이 아, 구원받죠. 어떻게 받아요? 아, 예수 믿으니까요. 아니, 저는 그럼 교회 안 갈래요. 저 사람이 구원받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를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 물어봐요. 너무너무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물어봐요. 전도하러 갔는데 저 사람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니네? 아, 구원 못 받는데요? 그럼 저 교회 안 갈래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자,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구원론에 있어서 뭐를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냐면 이건 펠라기우스 이단인 거예요. 구원이 사람에게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구원은 한번 설명해 볼게요.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정말로 죽일 놈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 하나님의 말에 순종해서 방주 안에 들어왔네요. 그리고서 방주문이 닫혔어요. 홍수 심판이 막 시작이 됩니다. 이 안에 있는 사람이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죠. 왜냐하면 이 물 심판을 막아내는 건 누구예요? 방주잖아요. 근데 너무나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이 밖에 있었네? 물 심판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아요. 똑같은 얘기를 출애굽 사건에서 자원분설주와 일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요. 첫 장자의 심판이 건너갑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내가 믿어보지. 어린 양의 피를 발랐네요. 첫 장자의 심판에 근데 이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아, 이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되는 참 그런 사람인데 그냥 한번 믿어본 거예요. 이 사람이 첫 장자의 심판에 넘어갈까요? 못 넘어갈까요? 넘어가죠. 뭐 때문에?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자,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느냐 안 발라졌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리스토 맥그라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정확하게 읽어드릴게요. 알리스토 맥그라스의 94쪽 이신칭이라는 책에 나오는 것인데요. 현대 살아있는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믿음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는 칭의라고 하는데 이 칭의의 객관적인 토대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이며 이 칭의가 유효하게 되고 우리의 것이 되는 수단이 바로 믿음이다. 다시 강조하자면 이 신칭의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 의롭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다. 잘 들어보셔야 돼요. 믿음이 있어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는 뜻이다. 언제나 믿음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로 인식되어야 한다. 자, 더 이제 어렵죠? 근데 이거를 제가 풀어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알리스토 맥그라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 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씀 자체를 잘못 오역하면
믿음을 내가 가져서 내가 구원받았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가진 나의 공로가 드러나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리스 맥그라스는 그것을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로 인한 믿음을 통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난을 믿음으로 인한 구원할 때 이 이난을 여기다 붙이면 이 이난이라는 뜻에는 인간의 의지적 요소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의 공로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안 되고 그리스도로 인한 믿음을 통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통로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마저도 누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우리 차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믿습니까? 저는 못 믿어요. 저는 저의 믿음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늘 흔들리는 갈대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자면 늘 토라져 있고 삐져 있다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를 반드시 구원해 내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내가 믿음을 통로로 해서 받음으로 그냥 나는 나의 공로 없이 예수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게 바로 이것이 정통 기독교의 구원론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천지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열심히 전도해서 14만 4천 명을 채워야 네가 제사장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나한테 달려있는 거잖아요. 내가 14만 4천 명을 전도를 해서 채우면 열매 맺으면 총회에 등록돼서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로 구원받는 거예요? 자기가 잘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자기가 잘해서 구원받는 거죠. 이런 심각한 구원론에 있어서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창조주이신 그분을 피조물로 고백하고 어떻게 우리가 성경에서 믿을 만한 구원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자, 피곤하시니까 할 게 너무 많습니다만 이건 사실 뭐 한 8시간 넘게 강의해야 되는 걸 제가 4시간으로 할당받아서 하니까 참 어렵네요. 근데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깐 쉬셨다가 화장실 다녀오셔서 또 하겠습니다. 자,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한번 볼게요. 로마서 6장 4절. 자, 제가 이제 구원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구원론을 이해를 하려면요. 이제 펠라기우스와 논쟁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여러분들에게는 성 어거스틴이라고 알려진 분인데요. 5세기 논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논쟁이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의 논쟁이에요. 요지는 뭐냐면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이성이 완벽한 것으로 본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완벽한 것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자유의지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나타난 이단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교회사의 교부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누구냐고 그러면 하나같이 모든 신학자가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늘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악에 기울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편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구원은 인간 편에서 하나님에게 도달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이지만 기독교는 거꾸로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갈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근데 펠라기우스는 이걸 거꾸로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이 거꾸로 생각한 펠라기우스 이단이 5세기 정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18세기에 이성주의와 합리주의가 나타나면서 철학에서 이성주의와 합리주의의 그 사조가 나타나면서 인간은 철저하게 또 자유주의 신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인본주의 신학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사람 중심의 신학으로 넘어갔다는 거죠. 모든 것이 사람 중심으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것이 역사적으로 반성되게 된 고려는 뭐냐면 1, 2차 세계대전에 터지면서 아, 인간은 이렇게 사악하구나 라를 보면서 이 자유주의 신학이 그때부터 쇠퇴를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철저하게 인간은 있어서 인본주의였던 신학이 다시 신본주의로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펠라기우스 이단은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구원론을 그렇게 맞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원론을 이해할 때 성경 말씀이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들이 성경이 전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뭐냐면 영원이라는 개념이에요. 영원이라는 개념. 영원이라는 개념은 우리는 시간의 끝이 영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영원은 시간의 끝이 아니고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그러니까 시간이 아닌 게 영원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차원을 우리는 영원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시간의 끝이 영원이 아니고. 그래서 고백록 11장에 가면 어거스틴의 유명한 책이죠. 고백록. 고백록 11장에 가면 영원한 현재라는 시간의 개념을 생각해요. 영원한 현재. 하나님은 시간 안에도 계실 수 있지만 시간 밖에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요. 아담부터 예수의 십자가 사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우리, 그 다음에 미래 세계 종말까지. 자,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시간 밖에 계시는 하나님이 이것을 보면 아담이 선악과 먹는 사건이나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건이나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사건이나 모든 것이 동시적으로 어떻게 보인다? 현재로 보인다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모든 게 현재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얘기를 할 때 받았으니 시제 뭐예요? 과거잖아요. 그런데 왜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진 것인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쓰면서 왜 지금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받았다라고 과거형으로 얘기를 하는지, 예수의 시간 안에 있는 너희에게 있어서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여기 있고 에베소에 있는 시간의 사건이 여기 있잖아요. 과거에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미래를, 여기를 기준으로 보면 미래를 살고 있지만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로마서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받은 줄. 이것도 시제가 과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 되었나니. 되었나니 시제 뭐죠? 과거.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생명?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어 장사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어서 부활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자, 못 박힌 것은 시제 뭐죠? 과거.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려 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로마서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로마서를 이 수신하고 있는 독자 중에 예수의 십자가 사건에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선포하냐면 네가 예수가 죽을 때 십자가에 함께 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가. 시간 밖에서 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면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 밖에 보시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지금 2000년을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가 돌아가실 때 여러분 태어나지도 않은 여러분을 노아의 방주에 담았다는 겁니다. 방주에 담았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구원자는 여호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을 방주에 담을 수 있는 분.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들은 2000년 전에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태어나지도 않은 여러분은 영적으로 이미 태어나 있어서 다 죽었고 예수가 부활할 때 함께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새 생명으로 부활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어리석은 분이 뭐냐면 30년, 40년 신앙생활 열심히 해. 죽기 전에 어떤 믿음 좋은 권사님이 예수 목사님을 꼭 붙잡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천국 가야 될 텐데 걱정이라고. 천국에 이미 와 있는 분, 구원받은 분이 신앙생활 하시는 게 교인인데, 그러니까 자기의 노력으로 그분은 구원에 이른다라는 펠라기우스의 사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십일조 열심히 하고 교회 가서 봉사 열심히 하고 이 공로로 내가 구원받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평신도들이 주변에서 널려 있다는 거죠. 공감하시잖아요.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믿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6장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보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담대의 완전한 자라. 자, 창세기 6장의 8절과 9절의 순서가 바뀌면 우리의 신앙은 망해버리는 거예요. 6장이, 왜 6장이 먼저 있고, 6장, 6절, 아니, 8절이 먼저 있고, 9절이 나중에 있느냐면,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먼저 입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이어서 은혜를 입은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구원받는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순서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담고 있는 거죠. 노아가 은혜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은혜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인이기 때문에 구원해 준 게 아니라 이것이 성경에서 보고 있는 구원론의 시각인 것이죠. 그러면 새 생명, 부활할 때 새 생명으로 부활한대요. 새 생명이 부활하는데 도대체 이 새 생명이 뭐예요? 도대체 이 새 생명이 무엇인가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주제가 성경에서 지역적인 주제가 아니잖아요. 예수가 누구인지 이게 지역적인 주제입니까? 새 생명이라고 나왔는데 이 새 생명이 지역적인 주제냐고요. 근데 새 생명이 무엇인지를 한 번도 우리가 고민을 안 해봤다는 거죠. 이 새 생명이라는 것을 이게 무슨 생명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이 새 생명의 같은 단어가 달리 쓰이는 성경이 나오는데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0절 289쪽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무슨 생명이요? 예수 생명. 우리는 이 예수 생명을 새 생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새 생명 얻은 이 생명이 무슨 생명이에요? 예수 생명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서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이 있어요. 자, 조직신학적으로 몸의 생명이 있고 혼의 생명이 있고 영의 생명이 있어요. 이 몸의 생명, 그 다음에 혼의 생명. 이 혼의 생명을 우리는 푸스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푸스케. 푸스케라고 부르고 있고요. 푸스케라고 부르고 있고 이 영의 생명을 조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단어가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명을 갖고 밖에는 생각을 못해요. 왜냐하면 나는 생명을 내가 갖고 있는 거 말고 경험해본 바가 없기 때문에 이 새 생명이 예수 생명이라는 이 새 생명이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생명이 이 새 생명, 예수 생명을 다른 말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한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줄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생이라고 합니다. 이거 신천지가 뭐 한대요 지금? 육체 영생한다고 하잖아요. 14만 4천 명이 자면 육체 영생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신천지의 시각은 무슨 시각이냐면 이 혼의 생명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명, 이 몸과 혼의 생명을 가지고 푸스케를 가지고 영원히 산다. 아까 영원이라는 개념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고 했는데
신천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갖고 있는 목숨으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냐고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 생명, 새 생명은 예수의 본질을 피조물로 보는 한 이런 방식의 신천지 방식의 생각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누군지를 알면 그 생명은 우리 생명하고는 차원이 다른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창조주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피조물의 생명과 같아요? 급이? 그것은 꺼지지 않는 생명이에요. 본질이.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생명과는 본질이 다른 생명이 나에게 부활할 때 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생이고 새 생명이고 예수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C.S. 루이스가 정말로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걸 다 읽어드리면 좋은데 C.S. 루이스가 이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저랑 똑같이 생긴 조각상이 있어요. 이 조각상이 제가 이렇게 멈추고 있으면 조각상이 난지 내가 조각상인지를 모를 만큼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 조각상이 어느 날 계속해서 나를 보면서 쟤는 물도 먹고 떠들기도 하고 사람하고 만나기도 하고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 생명이. 자기는 생명이 없잖아요. 근데 그 생명이 없는 그 조각상이 어느 날 사람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소문이 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 조각상에게 어느 날 사람의 생명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조각상이 사람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 어마어마한 변화가 바로 생명을 얻는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피조물인 조각상이 피조물인 사람의 생명을 얻어도 할렐루야인데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본질의 변화가 조각상이 사람이 된 것보다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는 게 더욱더 놀라운 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레네우스가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이유는 뭐냐면 성자가 성육신하신 이유는 피조물인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 본질이 피조물인 너희가 신으로 바뀌는 하나님처럼 만들어주겠다라는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34절을 가볼게요. 요한복음 10장 34절. 요한복음 10장 34절 164쪽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이게 율법은 시편 82편 6편을 얘기합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어째 내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라고 하는 나를 너희들이 돌로 치려 하느냐 나를 어떤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뭐라고요?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에서 피조물에 지나지 않은 우리가 천사보다도 못했던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을 주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고 그 아들로 삼으시면서 우리를 신의 반열에 올려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이 생명을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그 생명을 죽은 우리에게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시면서 그때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을 너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과거형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오잖아요. 그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절에 뭐를 축하합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걸 축하해요. 예수님이 무슨 서커스 단장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때 내가 예수와 함께 나에게 부스께만 갖고 있던 나에게 조회라는 하나님의 생명,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이 이 조회가 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미 2000년 전에 여러분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선물로 받고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신분이 바뀌어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독생자로 오셨잖아요. 독생자로 오신 예수님이 신분이 바뀝니다. 뭘로 바뀌시나요? 맏아들로 바뀌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로 가볼게요.
250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형제 중에 독생자로 오셨다가 맏아들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자, 여기서 많은 형제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인 거예요, 우리. 예수께서 독생자로 오셔서, 독생자라는 건 뭐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좋은 것을 혼자 갖고 계셨는데 이것을 다 우리에게 다 똑같이 나눠주시는 맏아들로 되고 우리를 형제 삼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8장 그 옆에 보면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근데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얼마나 놀라운 신분이냐면,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왜냐하면 이제는 아들이 되었으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니.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시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됐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버지 재산 있으면 다 내가 받잖아요. 물론 빚 있으면 뭐 말짱 꽝이지만, 우리 아버님은 예, 그래도 땅 한 마지기를 주고 가셨어요. 그런데 어찌 됐든, 그런데 하나님은 온 우주를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그 자기 가지신 걸 다 여러분들에게 상속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게 없는 거죠. 그분의 존귀와 위엄과 머리 대심과 그 영광을 다 여러분들에게 상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각한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영광이 얼마나 크면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뭐 구합니까? 밥 달라고, 뭐 떡 달라고 맨날 기도하고 있는. 그게 이미 영적으로 다 여러분들의 하늘 연기에서 다 이루어진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이게 우리가 육신의 장막이 거치면 그 뿌였던 그 우리가 기대했던 소망이 우리 안에 확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 얼마나 설레입니까? 여러분들 죽음이 설레이면서 기다려지십니까? 저는 진짜로 죽음이 설레이면서 기다려지는 사람이에요. 죽음이라는 게 너무 기쁘잖아요. 죽음이라는 게. 물론 잠깐의 육신의 고통에 대한 두려움은 있겠죠. 그리고 잠시나마 육신의 혈육들과 떨어져 있는 고통은 있겠죠. 그런데 결국은 그것은 소망 중에 겪는 고통이어서 결국은 너무나 설레이면서 그곳을 갈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만날 걸 기약하면서.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신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용감해서 이렇게 막 순교한 게 아니고요.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인식, 이 생명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육신의 생명이다라고 생각하면 신천지처럼 육체 영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이 지금 허접한 생명을 갖고 육체로 영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본질이 바뀌어서 영생하는 거예요. 바뀌어서 영원히 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여러분들이 설명해주기 위해서 요한 1서를 썼어요. 자, 요한 1서를 한번 같이 가볼게요. 요한 1서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요한 1서. 이 생명이 지금 사도 요한이 자기가 갖고 있는 우리와 똑같은 푸스케라는 생명에 대한 찬양이라면 요한 1서가 쓰여질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냥 갖고 있는 거니까. 자, 그런데 뭐라고 쓰는가 한번 보자고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이래요. 그러니까 이 생명은 누구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고 예수의 생명이고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이니까요.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게 어떻게 가능했어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가져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그 태초에 있던 생명을 들었대요. 눈으로 본바래요. 자세히 손으로 만졌대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육신의 생명을 자랑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로부터 온 이 새 생명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 새 생명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로 그 생명이라는 거예요. 자,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같은 생명이 있는 자만이 이 생명의 누림을 갖는 거예요. 강아지가 나한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나요? 없죠. 왜냐하면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나한테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같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저 생명,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푸스케 말고 조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 생명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새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 위험을 아시겠죠? 자, 그 뒷장에 5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영생을 주신 것 시제 뭐예요? 주신 것 시제 뭐예요? 호흡을 지어주신 과거입니다. 과거. 영생을 주신 것 언제 줬어요? 십자가상에서 2000년 전에 준 거예요.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이 생명이 아들 안에 있는 그것. 이 생명이 육신 생명 푸스케예요? 영원한 생명 조에예요? 조엘이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썼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천국 갈까 걱정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걸 썼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위대한 복음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서 뭐 열심히 해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 잘해서 11조 많이 해서 이래서 영생이 있는 게 아니라 은혜로 이미 영생을 받고 그것을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이제 바로 우리가 이제 성령 대신 행위와 행함의 차이를 한번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볼게요. 자, 이렇게 사도 요한은 이 영원한 생명의 놀라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영생한다라는 신천지는 너무나 이 수준이 이렇게 부패할 육신을 가지고 영원히 이렇게 사는 그런 생명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는. 그죠? 그런데 자, 그러면 행위와 행함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할 때 행위 구원이냐 은혜 구원할 때 우리는 다 은혜 구원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머릿속은 행위 구원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신천지 마냥 14만 4천 명을 채워야 우리가 제사장 되고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성도들이 아멘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 전체 해봐야 얼마 됩니까? 얼마 1만 명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단에 빠져 있는 성도가 무려 200만이에요. 그 중에서 사이비형 이단에 빠져 있는 게 무려 100만이고요. 100만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편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가 완전히 초등학생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빠지는 거예요. 이단에 끌려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돈 뺏기죠. 그리고 신천지 마냥 노동력을 어마어마하게 착취하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아멘한다는 겁니다. 행위와 행함의 차이를 모르니까. 우리 신천지에 가서 대화하시면 이런 얘기합니다. 야, 니네 그 따위로 신앙생활해서 니네 구원 받겠어? 이런 얘기를 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잖아.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래잖아. 다 구구리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갖고 지적하니까 나는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맞는 맥이에요. 그러면 그건 우리도 또 아멘합니다. 그 행위와 행함의 차이를 몰라서 그린 거예요. 행위는 이게 제 자랑처럼 들릴지도 몰라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런 거예요. 볼게요. 제가 지금 엄청 바쁩니다. 하는 일도 되게 많고 나름 지금 이 시간에 딴 거 하면 돈도 많이 벌어요. 근데 이 시간에 무보수로 와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의를 하고 있어요. 이게 내가 강의 제안을 받았을 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이, 나 바쁘고 지금 좀 TV도 봐야 되고 할 것도 너무 많은데. 아, 근데 또 이거 안 하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 안 데려가시면 어떡하지?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내가 와서 어쩔 수 없이 끌려와서 여기서 강의를 합니다. 이게 바로 행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먼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걸 전하지 않고서는 배기지 못하고 내 안에서 계속 시키는 분이 있는 거예요. 계속 시켜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와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타나는 이것이 바로 우리는 행함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 누려져서 아까 창세기 6장 8절에서 노아가 먼저 은혜를 입었더라. 그 다음에 의인이 되는 것처럼 은혜가 먼저 이루어져서 나타나는 행위를 우리는 행함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지 못한 자에게 행함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게 당연한 거죠. 행위는 내가 11조를 드려서 11조 안 드리면 하나님이 나한테 재물 다 뺏어갈 것 같고 나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이래서 드리는 11조가 이게 행위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11조는 11조뿐만 아니라 10에 2, 3조를 막 드리는 거예요. 안 아까운 거예요. 하나도 안 아까운 거예요. 실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행함이라는 거예요. 행위와 행함의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는 교회에서 봉사 너무 많이 하시는 분들 먼저 은혜가 누려지지 않으면 다 올수다마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이게 강요해서 여기 실제로 우리 중앙교회에서 봉사 엄청 하시다 실족해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교회 아직 아예 안 다니시는 분을 제가 상담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어떤 생각 갖고 계셨냐면 교회에서 시키니까 내가 이거 안 하면 구원 못 받을 것 같은데 계속 하다 보니까 몸에 이게 부대끼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 받지 못한 자가 하는 것이 바로 행위가 돼서 그런 겁니다. 행위를 구원과 연결시키는 것, 이게 바로 행위 구원인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구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신 거죠. 자, 로마서 4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저 오늘 혼나겠네요. 이제 목사님한테 다 봉사하는 거 스탑하라고 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교회 가서 이런 선포하면 두 번 지금 초대 안 하십니다. 자, 로마서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대요? 행위로서? 아니죠. 자, 그리고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에게 의로 여겼다라고 인용하고 있는 창세기 인용 구절은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창세기 15장 6절 다음에 17장에 가면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할례 받는 사건이 나와요. 유대인의 하나님의 징표에 하나님의 자녀의 징표가 가장 뚜렷한 게 뭐예요? 할례. 그러니까 할례 받기 이전에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다함을 선포를 받은 거예요. 할례로 대표되는 우리의 모든 공로, 우리의 모든 봉사, 우리의 모든 공헌, 이것은 우리의 의롭다함하고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근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그럼 믿은 게 뭐예요? 믿은 거.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잖아요. 뭘 믿었길래 과연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아멘 했다는 거예요. 아들을 주겠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삭이 아니라 이삭으로 예표되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때 내가 그러니까 우리는 2000년 전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우리가 죽고 새 생명으로 태어날 때 우리 안에 예수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걸 아멘 할 때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 15장 6절을 인용한 거예요. 창세기 17장을 인용했어도 우리는 참 많은 율법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건데 감사하게도 15장 6절을 인용했다는 거죠. 17장에 할례받는 사건, 그 다음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이 창세기 22장에 나와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을 얘기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은혜가 누려지면 우리에게 있어 그 행함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이 의롭다 하는 믿음의 대상은 창세기 15장 6절.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을 믿을 때, 우리 안에 태어난 아들을 믿을 때 우리는 의인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죄인이요 의인이요라는 그 문제에 있어서
저것은 구원파들이 여러분들을 미혹할 때 하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이런 거죠. 여러분들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 헷갈려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삼아주신 것 같은데 또 근데 이단들이 나타나 그래요. 네 꼬락서니 봐봐. 너 의인이야 네가? 이렇게 물어보죠. 그죠? 조롱하는 거죠. 우리의 조직신학적인 대답은 뭐예요? 우리의 교리의 대답은 뭐예요? 나는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칭의라는 겁니다. 전가된 의.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어서 의인이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뤄놓으신 것을 전가된 거예요. 예수님이 의의 옷으로 옷 입혀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가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 그래서 우리가 세례는 은혜의 방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여기서 세례는 우리가 하고 있는 교회 세례에서 이 세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례를 포괄하고 있는 개념인 거예요. 우리의 세례는 영적인 세례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여러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안에 보면 여전히 나는 썩어 있는 거죠. 그런데 옷 입어서 하나님은 이제는 여러분을 여러분으로 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뭘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안에 있으면 구원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고 과거형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어떻게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방주 안에 있는 거예요. 모든 심판을 누가 막아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막아내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더 놀라운 단어는 로마서 8장 1절의 더 놀라운 단어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생명의 생명의 법이. 법이라는 단어가 너무 놀라운 단어예요. 너무 놀라운 단어, 이 법.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꼴보기 싫어서 아 얘는 구원 안 해주고 싶어 해도 하나님 스스로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법. 법칙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 자는 정죄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걸 법으로 만들어.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 가서 보지요. 직접 눈으로 봐야죠. 8장 1절.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서 정죄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 카타크리노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타를 뺀 크리노는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받는 심판이에요. 그런데 이 심판은 상급의 심판인 거예요. 카타크리노는 정죄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불심판으로 떨어지는 정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카타크리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방주가 다 막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죠?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하였음이라 시제 뭐예요? 과거. 이미 해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에 빠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가니까 목사님 말씀이 너무 이 교회 말고 자기네 다니는 교회 가니까 목사님 말씀이 너무 시원찮은 거야. 아 내가 이래서 구원 받을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 기웃기웃하다 보니까 이단으로 훅 빨려 들어가는 거죠. 이단은 얼마나 성경을 말씀의 짝교리로 해서 말씀 탁탁 찾아주면서 얼마나 잘 가르쳐요. 훅 빠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말씀 잘 배워서 구원 받냐고요. 구원은 우리 차원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은혜로워요. 자,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다는 가장 놀라운 확신. 고린도전서 가면요. 자, 고린도전서 정말 은혜로워요. 근데 여기 성경에 나오는 교회 중에 가장 문제 많은 교회가 어디예요? 고린도 교회.
세상에서 짓지 밖에 사람도 짓지 않는 죄를 짓는 교인이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선포하는지 한번 보자고. 1장 30절.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가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대요. 근데 로마서 8장 1절에 가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대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라고 얘기하는 그 어마어마한 말씀을 지금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고린도 교회에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을 왜 걱정하시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여러분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답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의로 옷 입혀져서 내가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는 세상에서 예수 없으면 제일 불쌍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 구원하셨다라고 로마서 9장에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구원받는 건 여러분들이 잘나서 구원받는 게 의인이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예수 없으면 제일 불쌍하게 살 사람이 여러분들이라 특별히 구원을 해주셨다라고 로마서 9장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은 이렇게 놀랍게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 교인들보다 낫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확신은 흔들림이 없는 거죠. 그 옆에 보면 1장 8절에 한번 갈게요. 이건 새 언약과 관련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요. 1장 8절 고린도전서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1장 8절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누가요? 주어가 누구예요? 주께서 누구를?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조직신학적인 용어로 뭐예요 이게? 성화. 아무 흠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누가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주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 받는 게 아니라 주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찾아가서 끄잡아내서 여러분들이 죽음이라는 과정까지를 통과해서 여러분들을 흠없고 책망할 게 없는 자로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언약을 여러분들을 이걸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대로 이 소망으로 산다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가면 여러분들 이런 성경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우리가 율법으로 설교하면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냐고요. 밖에 가서 대적자들이 나타나면 화도 나고 화딱지 나고 막 확 싸부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물로 바뀌는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명하심으로 물을 가져다 주라. 명하심으로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새 언약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항상 기뻐하라 라고 나한테 얘기하면 기뻐할 수 없는 존재가 기뻐하는 존재로 너를 만들어주겠다라고 언약을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언약인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서 나를 항상 기쁘게 하고 항상 쉬지 않게 기도하게 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주께서. 주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너보고 시키는 게 아니라 명령으로 이해하는 이게 바로 옛 언약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에요. 새 언약으로 이해하시는 분은 이걸 주께서 하시겠구나.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전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너무 형편없어요. 시간 안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현재에서 시간 밖에서 보시는 하나님과 예수님, 동일 하나님이시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시간 안에 갇혀 있을 때 우리 모습이 너무 형편없어요. 그런데 시간 밖에서 영원한 동일한 현재로 보면 죽어있는 나의 모습도 지금 같이 보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 이거를 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제가 되게 이제 그 설교 말씀, 저희 교수님한테 설교 말씀 듣고 굉장히 은혜 받은 말씀을 여러분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전합니다. 최후의 만찬 때 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잖아요. 이제 베드로의 발을 씻기는데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갈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 발을 씻길 때, 아, 요 놈이 이제 좀 있으면 나를 도망갈 발인데 내가 이걸 씻겨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발을 씻길 때, 베드로, 잠시 후에 도망갈 베드로의 발만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베드로는 그 발로 예수님보다 더 많은 걸음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끝내 예수님과 같이 동일한 형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없다라고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를 합니다. 그 순교한 베드로의 발에서 지금 피가 철철 나는 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최후의 만찬 때 베드로의 발을 씻기면서 얼마나 베드로한테 고맙고 감사하고 미안하고 그쵸? 이 얘기하면서도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모습으로 저도 마찬가지 죄송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봐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처해 계신 분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계시고 지금은 내가 바로 서 있지 못한 모습으로 있죠. 근데 죽음이라는 과정까지를 통과해서 정말 베드로의 발을 그 씻기실 때 그 고맙고 미안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그래서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네, 어느덧 시간이 다 갔네요. 천국까지는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은 오늘 못했는데요. 성령은 할 게 굉장히 많고 시간이 많이 잡아먹는기 때문에 사실 다루기는 좀 쉽지 않은데 다음에 혹시 다음 주에 시간이 나면 그 부분까지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근데 오늘은 이제 천국까지만 다뤄보겠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이제 보편적인 관념은 천국을 죽어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천국을 죽어서 간다 생각을 하니까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천국은 장소적 개념이 아닌 거예요. 천국을 장소적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죽어서 천국 갈까 걱정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이 땅 가운데 누리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 살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너무 신앙생활 불쌍하게 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장소적 죽어서 가는 장소적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 땅은 자 천국이라는 단어는 먼저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아까 참 그 얘기를 못 드렸네요. 신약에서는 여호와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여호와라는 단어가 안 나올까요? 여호와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끼리오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로드로 영어에서 번역을 했고 로드를 영어에서 번역하면서 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주님으로 나오는 게 바로 여호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8절에 가장 의심 많은 제자가 누구였죠?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거기서 나의 주님이시오 할 때 그 단어가 끼리오스예요. 그러니까 나의 여호와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부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던 사람에게 인간으로 오신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기가 너무나 어렵잖아요. 그죠? 그건 지금 2000년을 살고 있는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여호와로 고백하기가 그렇게 많이 힘들어서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단에 끌려갔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잠깐 울었던 것도 저도 이제 그 신천지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 고난에 그런 것들 하여튼 그랬는데 하여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여호와를 고백하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저희가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이라는 단어도 마태복음 외에는 없어요. 마태복음 외에는 물론 한두 구절 있을지 모르겠는데 마태복음에 주로 모여있는 이유는 뭐냐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조차가 굉장히 신성모독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으로 바꿨었어요. 그걸 제가 확인시켜 드릴 거예요. 마태복음 3장 2절로 가볼게요. 마태복음 3장 2절. 세례 요한이 선포합니다. 광야에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해요. 동일하게 다음 장의 4장 17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이때라고 하면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때로부터예요.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뭐가 왔대요? 천국이. 동일 본문. 복음서는 70%가 병행 본문이 있어요. 누가복음, 공간복음에는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고 하고요. 이 공간복음에는 70%가 병행 본문이 있어요.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으로 우리가 한번 가볼게요. 마가복음. 마가복음 1장 15절 14절부터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병행 본문에서 나온 단어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병행 본문에서 동일한 단어인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천국은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자 누구예요? 마귀. 마귀에서 건진 받아서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겼다라고 골로새서에 나오잖아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져 있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섬기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자, 누가복음 17장 21절로 가볼게요. 누가복음 17장 21절. 17장 20절부터 125쪽.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천국이 어디 있대요?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근데 천국을 죽어서 가려고 생각하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고단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연결을 못 시켰다 뿐이죠. 우리 찬송도 한번 볼까요? 438장.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재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면 지옥도 거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3절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여러분들 너무나 영화를 많이 보셔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이 찬양을 늘 부르잖아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냐 하늘나라. 근데 나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 주 예수를 늘 모시고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천국에 와 있다는 것을 찬양 부르면서 몰라요. 나 죽어서 목사님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목사님 얼마나 당황하시겠어요. 땀 한 방울 쭉 나시는 거죠. 그죠? 이게 우리가 천국의 개념. 자, 시간이 거의 다 되긴 했는데, 천국과 관련해서는 제가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서 제가 한 10분 정도만 더 쓸게요. 죄송합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가볼게요. 자, 신천지 교리 중에 세례 요한이 배도했다라는 교리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배도했다라는 몇 가지 근거는, 첫째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의심했다. 당신이 오신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니까. 이 질문으로 예수님을 의심했다. 그래서 배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얼토당토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11장 7절에 가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게 대해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세례 요한을 흔들리는 갈대에 비유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 밑에를 읽어보면 알죠.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아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느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냐? 옳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선지자로 보는 거죠. 선지자로 보고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칭송을 해주잖아요. 뒤에 구절은 안 보고 요 앞에 흔들리는 갈대냐? 요것만 딱 뽑아서 보니까 세례 요한 배도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정적인 얘기가 뭐를 갖고 얘기하냐면 1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더라.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요 성경 구절로 세례 요한 천국 못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기 슬래시를 고르면 그렇게 보여요.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있어요. 작은 자. 천국에 가장 작은 자가 있는데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는 크대요. 세례 요한. 자, 이 사람이 꼴찌로 천국에 입성했어요. 꼴찌로? 꼴찌보다 작은 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 슬래시 보르니까 세례 요한 어디 갔어요? 지옥 갔어요.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짝대면서요. 세례 요한. 이렇게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데 이걸 이렇게 푸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자, 왜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세례 요한은요, 이 땅 가운데 구약을 종결한 마지막 선지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목전에 두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는 어떻게 온 거예요? 예수님이 선포하잖아요.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는 언제 이루어져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걸 코앞에다 두고 마지막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그 밑에 보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 때까지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건 요한에까지예요. 요한부터 구약이 종결되고 새로운 AD와 BC가 나눠지는 시대가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 땅 가운데 누리고 살아가는 천국에 있는 너희들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 위대하다는 세례 요한이 너희를 엄청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사니까. 그들 예수님을 한 번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산 적이 없어요.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산 것이죠. 그걸 멀리서 보고 환영한 거예요. 자, 뒷장 넘어가시면 13장 17절. 마태복음 13장 17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여기서 선지자와 의인에는 세례 요한 들어가죠.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고자 하여도 너희가 들은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그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고 싶은 거를 너희는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목전에 두고 못 본 거예요. 그 얼마나 너희들의 그 천국에서 살고 있는 그 지위가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가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에요. 히브리서 12장 믿음장이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시작하는 너무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이 쭉 나옵니다. 364쪽에 11장 3절에 아벨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에녹이 나옵니다. 7절에 노아가 나와요. 8절에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이삭과 야곱이 9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라고 13절에 되어 있죠. 이 사람들은 지금 제가 호명한 그 믿음의 조상들, 성경에서 정말로 어마어마한 분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며, 이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대요. 이 약속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보지 못했다는, 살아생전에. 그런데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이 39절에 또 나와요. 그 뒤에 또 이제 믿음의 조상들의 조금 설명이 되죠. 28절에 31절에 보면 기생 라합도 나오고요. 32절에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런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39절에 또 이 사람들을 통칭해서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39절입니다.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구약의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고 샀는데 그들은 살아생전에 천국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리고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삽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성전이 되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은 성전이 모여서 나중에는 요한계시록에 가면 어떤 성전이 우리에게 실제 실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거대한 성 예루살렘을 우리가 지어져 가는 거잖아, 함께.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교인이 모이고 교회가 되고 교회가 모여서 거대한 성 예루살렘을 지어져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완성을 의인들은 계속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이 성전을 이루어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얼마나 복되고 이 믿음의 그러니까 저희가 천국 가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종과 형제, 나 아브라함이야. 나는 자네가 참 부러웠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만큼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마지막 성경 말씀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 6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실제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육적으로는 지금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정말 보잘것없이 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영적인 실제는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영적인 실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을 소유함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선포인 것이죠. 이걸 모르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단에 미혹돼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교회를 찾아서 다닌다는 거죠. 구원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교회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요,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죠. 교회 밖에 그리스도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온 그 전능하시고 정말 우주의 광활함보다 크신 분을
우리가 교회라는 곳에 가둬놓는 것, 이것도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또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를 건물로 생각한다는 거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러다 보니 우리가 구원받을 교회, 구원받을 처소를 자꾸 찾아다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소유하지 못하고 내가 진짜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다 가진 자라는 이 실제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1편의 주제가 다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 2편의 주제는 더 심오하고 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부활론, 재림론 뭐 이런 거 관련이니까요. 자, 오늘 여기 오셨는데 오늘 오신 것보다 다음 주에 대폭 인원이 반으로 줄면 참 이게 참 강의하는 사람이 2주를 연속하는 게 가장 딜레마가 그거예요. 첫 주 끝나고 다음 주에 아무도 안 올까 봐. 예. 하여튼 다음 주에도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했습니다. 우리가 늘 우리 주 예수님을 여호와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이단에 끌려가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 하루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종이 전한 말씀 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각인의 마음들 가운데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 각인의 마음 가운데는 바른 복음으로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생명이시고 빛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귀한 강의해 주신 우리 홍종갑 집사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의 끝낼 때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